최초래요. 최초였죠. 아, 전 진짜로 너무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어. 근데 아마 그 모든 것들을 3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자세히 본 거는 저는 영화였어요. 건축학과로 돼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배운 줄 알았어요. 참 인상 깊었죠. 지금 배운 줄 알았어요. 건축학과로 수업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애들을 둘 정도 낳을 거거든. 들을래? 건축학개론 하면서 이제 원래는 뭐 음반 활동할 때는 이제 뭐 또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제 드림하이 할 때는 뭐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막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학개론 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삼촌 팬분들이 많이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천상 수식어가 좋았어요? 그런 걸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네. 너무 너무 좋죠, 막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광고도 이렇게 많이 찍게 되고 네. 여러 연령층 분들에게도 많이 사랑받고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그런 영화 속의 이미지가 굳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아이라인이 조금만 길어지고 조금만 그럼 팬들이 싫은 거. 네, 그게 좀 어색한 거예요. 어. 워낙 그런 국민 첫사랑 수지를 생각하다 보면 옷도 이렇게 좀 하늘하늘 청순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네. 치마가 조금만 짧아져도 싫어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예쁘고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가수기도 하니까 네. 무대에서는 좀 파격적이고 섹시하고도 싶고 무대에서는 센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고 시상식 같은 네. 경우는 너무 이렇게 뻔한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제 반응들이 항상 수지한테 왜 저런 걸 입냐, 수지 왜 화장이 저러냐. 근데 제가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지고 뭔가 좀 아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하. 한 번은 뭐 되게 여성스럽게 하얀 옷을 입고 가면 너무 예쁘다 이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하얀 옷을 선택하게 되고 여성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네. 네 그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수지 수지 오늘 입고 왔는데 갑자기 수진가 그러고 왔는데 혜진 씨가 이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처상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충격일 수 있지만 네. 뭐 저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요. 좋아해. 이게 저 이걸 시루 참 시루래. 시스루. 시스루. 시스루로 안에 속이 네. 비치는. 이거는 언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굿바이 베이비라는 음반 활동할 때 모습이었고요. 진짜 다르다. 다르죠. 어머 이 표정 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입고 네. 나오셨었잖아요. 네. 이때는 네. 팬들이 뭐라고 우와. 이때도 그랬어요. 이제 너무 이제 화장이 진하다. 이때가? 네. 내가 보니까 너무 섹시한데 이 약간 청소년보다도 본인 네. 욕심은 네. 이 약간 섹시한 이쪽이 좀 더 어필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무래도 무대에 있으니까. 설 때는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힐링 캠프에서는 뭔가 네. 보여줍니까?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게 있어요? 너무 바로 이런 너무 바로 이걸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습니다.